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이어서 여러분들 파이썬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에 대한 정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미리 함수 두 개를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함수들을 지정을 하면요, 요거는 이 아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모음이에요. 기능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수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뭐 다른 파일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동일한 이 파일 쪽, 여기 메인 쪽에서 이렇게 불러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함수를 나누는 이유는 각각 기능마다 분리를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 놔야만이 나중에 본 이렇게 소스 코드에서 중간중간에 실행을 할 때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소스에서 아래 있는 기능 메인 소스에서 이것들을 중간중간에 헷갈리지 않기 위한 목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기능적으로, 얘가 기능이 1이고 기능이 2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add 멤버, 그 다음에 delete 멤버라고 이렇게 기능이 있으면은 이 안에서 뭔가 메뉴들을 좀 바꾸고 싶어, 그랬을 때는 여기에 함수별로만 얘만 수정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능들이 수정되는 효과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에는 이제 이것들이 함수들도 뭔가 기능이 이 안에서 많아져요. 이거는 하나의 기능만 있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용자의 기능만 나는 묶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이것도 다른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임포트를 해서 이제 요 다른 파일들에서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파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함수라는 것을 좀 많이 잘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함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모듈, 여러분들만의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제작을 해볼 건데, 신규 사용자 입력 메뉴하고 이제 사용자를 하는 메뉴들을 하나씩 이제 불러오는 과정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이제 안내문을 하겠죠. 그래서 아래 메뉴 중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고 그 다음 프린터는 1번은 신규 사용자, 신규 사용자 입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용자 삭제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선은 입력을 하고,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 한번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un F5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메뉴를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1번 2번 선택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 input 그 다음에 메뉴 번호를 입력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메뉴가 입력이 되겠죠. 그런데 요것을 하나에 받는 거기 때문에 메뉴 input 값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을요, 뭐 int로 저장을 해야겠죠. 또 자꾸 까먹죠 우리. 자, int로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if 메뉴 인풋이 만약 1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1이라고 한다면은 요것을 내가 여기 add 멤버로 보내겠죠. 그래서 add 멤버를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시키시면은 메뉴를 선택하세요. 1번 하면은 신규 사용자 입력 메뉴입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add 멤버를 통해 가지고
이쪽 위로 이렇게 예, 보내지겠죠. 네,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else if, else if 메뉴 input, 그 다음에 2번을 눌렀을 때는 당연히 또 요것도 줄이고, 예, 줄여도 예. 자, 이렇게 되면은 else if는 위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delete, 그 다음에 member라고 해서 요것을 불러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2번을 누르면 또 사용자를 삭제하는 메뉴인다라고 해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나와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만들었을 때 어떤 도움말에서 이제 메뉴 같은 거 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 A라는 기능은 여기다가 함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은 예, 두 번째에다가 또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을 좀 응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추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요 뒤에 정의된 거 그 아래다가 적어주세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은 여기서 아래에서부터 이게 여기는 정의된 것은 여기서 불러오겠지만은 프로그램 내에서는 불러오겠지만은 저희가 메뉴가 바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의된 것을 불러와야만이 나중에 여기에서 이것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메인 쪽으로 기능들이 위쪽으로 가면은 예, 웬만큼 안 되고 여기다가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멤버 리스트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방식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리스트로 초기화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겠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입력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멤버 리스트를 실질적으로 어펜드를 시키죠. 우리가 추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펜드를 추가를 시키면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input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한 것이 이제 이 멤버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 것들, 이제 어펜드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하나 더 만들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게 코드가 이제 좀 살짝 길어지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만들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프린트 멤버라고 해가지고요. 예, 프린트 멤버. 그래서 사용자 출력 메뉴입니다. 출력 중입니다. 이렇게 뭐 출력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자가 예. 사용자 리스트 출력 중입니다. 예,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조금 이렇게 팁이라고 한다면은 팁이라고 할까요? 기능적으로 한다면은 이거를 프로그레스 바라고 해가지고요 시간을 일부러 들여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프린터를 뭐라 해야죠? 프린터를 이제 멤버잖아요. 이 멤버 리스트를 저희가 프린터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함수를 사용하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함수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사용하니까 오히려 좀 복잡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제작을 할 때는 그냥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 함수라는 것이 앞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멤버 리스트라는 것이 여기 위로 갔다가 아래 갔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하나의 그냥 기능으로 이렇게 위에가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야를 딱 잘라가지고 다른 파일에다가 예, 다른 파일로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모듈화로 만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멤버 리스트라고 해서 출력까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인이고요. 예, 메인, 메인으로 여기다가 기능을 추가하고 여기는 함수 정의라고, 예, 정의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 기능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F12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용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1번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원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끝나지네요. 예, 끝내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아마 삭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시작하면요, 저희가 나중에 저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끝나요. 제가 끝나죠. 다시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지금 현재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냥 이거를 멤버 리스트를 지금 불러오지 않고 아래다가 그냥 뿌려주게 할게요. 나중에 저거는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구나, 이쪽에다 하면 되겠군요. 여기다가 그냥 메뉴가 아니고 프린트 멤버를 그냥 여기다가 뿌려줄게요. 예, 다 끝나고 난 뒤에 뿌려줄게요. 자, F5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신규, 그 다음에 조정원 이렇게 하면은 예, 조정원 사용자 리스트가 출력 중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 멤버 같은 경우에 나중에 기능 구현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if문으로 한 번에 끝나면 안 돼요. if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while문이나 아니면 포그문 있죠. 예, while이 맞겠죠. 무한대로 돌리기로 while문으로 돌리면서 계속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지우고 하는 기능들을 만든 다음에 프린트도 3번을 입력했을 때 나오도록 예, 그렇게 출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한 번에 딱 if문 받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추가되고 그거를 출력하고 싶을 때 메뉴를 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x라는 뭐 만약 뭐 4번 누르면은 EXIT라고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종료를 시켜버리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배울 것은 여러분들 이제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응용을 해서 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